지금 저 출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달까지 온거 이제 탈고를 할 생각인데, 저기 일본 서모가 뭐 한국 이제 씨름처럼 뭐 일본식 씨름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서모에서도 이제 붙잡고 넘기기를 하니까 그런데, 서모는 저 한국식 그 삿바 씨름과는 거기에 기술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씨름 쪽에서 이제 일본식 씨름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 일본에서 하는 수박입니다. 자, 수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거나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이 강한 거예요. 교차검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교차검정도 해보지 않고 이제 자기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 전통무예 진흥법 관련해서 이제 1차 기본계획 2019년도에 하고 5년 동안 뭐한게 없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2차 기본계획, 그거는 이제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중후부처에서 기본계획 발표해서 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뭐 문체부에서 저 만약에 관계자들 영상 보면은 뭐 좋아하진 않겠지. 왜냐면 내가 그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런데 지금 문체부에서 2차 기본계획 하면서 설문조사 그거를 저희 이제 무예단체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전통 무예 복원이 필요한가? 의견을 달라 이거야. 각 무예 단체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전통 무예 만약에 전성된 게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뭡니까? 어떤 저 자료 채집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정리가 되도록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다니까. 당연한 거죠. 이 문화유산은 이 개인한테 의무가 없습니다. 저한테도 의무가 없어요. 국가가 그 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가가 하지 않으니까 뭐그 민간에서 이 뭡니까? 의무 없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뭡니까? 서모가 지금 일본에서 국기다 그러는데, 국기라고 하든지 간에, 뭐 상관없이. 자, 일본 그 서모 관계자가 한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서모가 한반도에서 전해졌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리고 저 이제 특별한 그게 없지, 논의가, 학계에서도 크게 논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출판을 통해서, 그 학술 연구물 발표를 통해서. 자, 증명을 할 때, 문헌 가지고 뭐 역사 얘기하고 해서 이게 답이 안 나와. 왜 그러냐? 자, 뭐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측 자료는 아닌데, 일본 서기에, 저도 그 원문은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록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서기에, 백제에서 온 이제 그 장정들이겠지. 장정들하고, 이제 상박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아. 그걸 일본에서는 서모의 어떤 역사로 봅니다. 거기 백제면은 지금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소급이 되지. 그런데 사실 일본에서도 그 중간 단계 현 시점에서 이렇게 볼때 계속 이게 인적 전성되었다. 이게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본 측에서도.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부분 뭐 문헌 가지고 얘기해봐. 답안 나오는 얘기고. 저는 제가 저기 출판한 서적들에도 고구려 무용증 벽화 올려놓고 이런 짓안 했거든. 꼭 필요한 경우에 그게 저 참고 자료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자체가 식상합니다. 저는
실제 존재하는 그 흔적들을 찾아야지. 현장에서 그 이제 그 자료를 채집하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선 그 납득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현장의 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자, 서모가 한국 씨름이 그 삿바 씨름이 건너가서 그거 일본의 서모가 된게 아닙니다. 그냥 넘기기 하는 부분 유사하다 해서 뭐 일본식 씨름이다 하는데 그거 그게 잘못 지금 저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명칭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일본 서모를 한자로 상박이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상은 서로 이제 마주하고, 박은 우리 수박할 때 이제 이 박자와 한자는 다르지만 칠박자예요. 일본 서모를 한자로 할때 상박이다 하는데 서로 박이 뭐냐? 서로 친다는 거예요. 칠박자요. 넘길 박자가 아니고 붙잡고 넘기는 박자가 아니고 민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가 아니에요. 칠박자를 쓴다고. 맞죠? 자, 써모를 한자로 쓸때 상박이다 합니다. 뭐 수박이다 썼으면 더 좋은데 상박이라고 지금 쓰고 있어. 그런데 상은 서로 어떻게 박, 칠, 친다. 자, 우리 수박은 손수자 쓰고 손으로 뭡니까? 친다. 이게 더 가깝다는 겁니다. 명칭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명칭은 어떤 그 형태나 그런 것을 보고 한자로 이렇게 적당한 것으로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의 서모는 상박이라고 하고 한자로 그걸 글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서로 친다는 거요. 친다. 그게 우선된다고. 능기기들을 서모에서 상대를 씨름판이 아니지, 그 서모판이지, 상박판이지, 거기에 이제 밀어서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경기 규칙이죠. 그 다음에 넘어뜨리면 이기니까 그 경기 규칙이 있으니까 밀어내고 그 다음에 넘어뜨리지만 서모는 상대를 서로 마주해서 등을 돌리고 서로 칠 수는 없잖아. 그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형태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명칭에 나와 있잖아. 서로 친다. 친다니까. 이게 서모에서 가장 이게 우선되는 거예요. 치는 게. 그러니까 한국 저 삿바시름 저 붙잡고 넘어뜨리기 그게 우선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모를 한국식 삿바시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능기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저 뭡니까 저저 저 박통사 언해를 보면 예전에 우리 그 민간에 씨름할 때 상대방 뺨도 친것 같아. 그래서 뭐 서로 뺨치지 말고 교이 씨름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 자, 그런데 구분을 할때 서모는 쌍바 서로 친다. 그래서 상대를 치는 이 타격이 우선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한국식 씨름과는 구별이 된다. 첫째.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명칭에 있어서, 뭡니까? 서로 친다. 그 다음에 수박은, 수박도 친다는 거잖아. 그지? 같잖아.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문어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 뭐, 우리 쪽에는 이제 수박 관련한 문헌이 있으니까, 뭐, 접어두고, 문헌 얘기하면 막 피곤한 거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죠? 문헌 가지고 하기가 쉽나? 그럼 일본에서 거기 뭐, 일본 쓰기에, 뭐, 백제 때 그런 어떤 백제인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인들하고 이제 상박을 했다 하는데, 자기들 서모 역사로 그렇게 본다고. 자, 우리는, 이게 백제인들하고 했으니까 우리 쪽에서 건너간 거 아니냐? 그건 우리 쪽 주장이지.
일본에서는 그 주장을 신통잡게 생각했지. 왜? 아니, 자기들이 하던 그 고유 문화인데 백제에서 와가지고 할 수 있잖아. 백제인들이 와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주장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얘기하며. 그 다음에 고구려 무용층 벽화는 안악 3호분의 형태가 유사하지. 지금까지도 서모에서 그 팬티 입고 그 상투 털고 하듯이 우통 다 벗잖아. 맨몸으로 하듯이 그 형태가 유사한데. 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걸 증명을 하느냐? 교차 검증이 돼야 됩니다. 현 시점에 존재하는 것들로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찍어서 이거 이제 자막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거 원고에 이런 넣거든. 이제 그런 용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명칭. 자, 일본 서모하고 수박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증명을 하자고. 자, 명칭은 일본은 상박이요. 서로 친다. 우리는 손으로 친다. 손으로 치는데 서로 치겠지. 그지? 그 당연한 거잖아. 같다는 거요. 물론 이제 상박이나 수박 이런 것들이 뭐 어떤 보통 명사적으로 이렇게 쓰인 용례를 찾자면 찾을 수 있는데 고유한 형태를 지칭을 했잖아. 지금 그 일본에서 하는 서모는 고유한 형태지. 그죠? 그래서 상박이 보통 명사로 쓰인 게 아니고 고유적으로 그 지금 그 일본 서모를 지칭하는 거예요. 고유 명사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수박도 고유 명사로서 쓰여. 그걸 이제 교차 검증해서 확인하는 거지. 자, 명칭 얘기했습니다. 일본 서모는 한국식 삿바시름과 다른 거예요. 구별됩니다. 넘기기 이전에 명칭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 친다 타격이 우선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것은 경기 규칙에 의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건 수박과 어떤 명칭에 있어서 같지. 자, 그다음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아까 뭐 저기 일본 서기 백제 뭐 이 얘기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피곤하니까 건너뛰고 문헌적인 것보다도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그 어떤 중간 어떤 기간 동안에 인적 전성됐다는 거 그 확인이 안 되겠지. 민간에서 이렇게 전해졌는데 누가 그걸 하나하나 기록을 그러면은 막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저 필요 없는 일을 저 누가 하냐. 자,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 뭐 일본에서 뭐 했고 뭐 우리도 했어. 자, 그런데 이게 교차해 가지고 어떤 교차해서 한번 보자는 거지. 지금 다른 연구 지금 북한 쪽 관련해서 연구하다가 이것부터 지금 하기로 지금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 서모가 있어. 일본 서모가 저게 명칭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다음에 어떤 뭐 복장이나 하는 형태, 동작 이런 걸 봐도 우리 한반도에서 전래된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좀 식상하지만 그 무용층 벽한 안악 3호분 거기 장사들이 막 그 알몸뚱이로 팬티만 입고 있잖아, 이 상도 털고, 지금 서모에서 하는 복장과 그게 똑같지. 자, 그런데 그거 얘기해도 일본에서는 안 받아들이겠지. 왜? 비슷할 수도 있는 거지. 니들만 그렇게 했다는 그게 이제 우리도 그러면은 저 일본 서기에서부터 이런 기록이 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주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 일본 서적가 씨라는 곳에
그게 일본 그 서적가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976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일본 측에서 자기들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거예요. 그게 조선통신사 춤이 있습니다. 자, 일본에 서모가 있어.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게 그 삿바시름 아니라 있지. 명칭부터 구별이 되잖아. 어? 서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서모가 뭐 이거로 밀치기만 한다, 뭐 첫발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일본 서모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측 수박이 있어. 그러면 이 어떤 전례, 이 전파됐다는 거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주장만 있게 된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교차 검증을 할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일본 측에 뭐가 있습니까? 서적가시에 조선 통신사가 전해줬다 하는 당인 저 토진 오도리 당인 춤이란 게 있어요. 그거는 조선통신사 춤으로 일본 서적가시에서 일본 측에서 자기들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1970년 저 중반경에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차 검증할 수 있는 재료가 이제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 자, 제가 서적가시에서 그 뭡니까? 서모 유사한 조선통신사 춤을 한다. 이거는 저기 오래전부터 저기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 뭐, 다른 일도 바쁘고,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저 비행기 타고 서재까지 가가지고 현장 조사까지 할그 여력은 안 되고, 저 중국 쪽, 이제 조선족, 이제 그거는 문화는 내가 사비를 들여서, 3번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그 김학인 선생님, 교통뿐만 아니고 뭐 함경도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분적으로 저 발굴한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검색하려면은 저기 자료 찾으려면 구글이니까 구글을 통해 딱 보니까 딱한 개가 나와. 딱한 개가. 그게 2017년에 일본에서 그 서적가시에서 그 조선통신사 춤을 하는 것을 누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게 2017년에 그거 딱한 개가 있어. 만약에 저 그걸 그분이 안 올렸다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못 하겠지. 그지? 일본 현지를 갔다 와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 일본 서모가 있죠. 근데 한국 씨름, 일본 씨름 이런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꼭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왜? 써모는 상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치는 게 우선된다. 그 명칭부터가 그래. 밀거나 넘어뜨리기는 이거는 경기 규칙에 의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서모가 있는데 그럼 실험과는 좀 구별된다. 그러면은 우리 책을 보니까 수박이 있어. 이것도 치는 거고 이것도 치는 거야. 이것도 서로 치는 거지. 자, 그럼 용어는 같다. 그다음에 역사적인 부분 우리는 있지. 그 일본도 있어. 그럼 이 관계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 접점을. 그지? 근데 접점을 찾기가 이게 쉽지 않은 거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뭐 고구려 벽화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또 웃기게 돼버리는 거거든. 자, 그런데 우리 측 수박이 있고 일본 서모가 있고 한 가지가 더 있다. 확인이 됐다. 조선 통신사가 전해준 춤이다. 오돌인데 그게 일본 측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고 그 내용이 영상으로 확인됩니다. 서모하고 똑같습니다. 자, 조선통신사가 전해줬다. 그럼 우리 측에서 건너간 거 맞지? 이건 일본이고, 일본 서모고, 이거는 우리 수박이 있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 측에서 자 수박이라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박이 있고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전해줬다 해서 일본 측에서 자기들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게 있어. 서적가시에서 토진 저 오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영상으로 거기에 동작이 확인이 돼. 그게 일본 서모의 형태, 자세, 그 다음에 몸 앞에서 손뼉 치는 거, 그 다음에 저 땅밟기, 손으로 치는 거한 걸음 나가면서 양손으로 치는 거, 이게 동작이 다 나와. 이런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문체부 공무원들이 이 법이 있어도 자 전통무예 복원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어 지금. 자 명칭 얘기했고 그다음에 역사적인 부분 이거 저 문헌 가지고 얘기해봤 어저저 피곤하니까 그럼 실제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그러면 확인되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보자 이거야. 어 서모